자격증 시작하자. 허! 주경야도 주경야도 기능사도 주경야도 기사도 주경야도 기능장도 주경야도 기술사도 주경야도 자격증 주경야도으로 끝내자. 아! 이게 뭐라고?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경야독에서 대기를 담당하고 있는 이철한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게 된 계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대기환경기사, 산업기사를 준비하신 데 있어서 공부하시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것들이 있죠. 그거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공부할 좀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 이제 OT 개념으로 해갖고 좀 이렇게 쭉 풀어서 설명 한번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마련하고자 해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대기환경기사 산업기사를 공부하시기 위해서 먼저 가장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먼저 과목이죠. 과목 1차. 그래서 시험은 여러분들 1차 필기시험이 있고요. 필기시험이 있고 필기 시험 있고 그 다음에 2차 주관식 시험이 있습니다. 필답형. 그 다음에 3차, 저는 이제 3차까지 구분을 하는데 1차 필기를 여러분들 합격해야지 2차와 3차 이 작업형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필기하는 과목,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떤 유형으로 공부를 해야겠다는 쭉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차 필기는 여러분들 먼저 4지선당입니다. 여러분 4지선당 잘 아시죠? 네 문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예, 답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과목은 어떤 게냐면 대기오염 개론이죠. 예, 개론은 여러분들 우리가 대기에 대한 어쨌든 개론이라는 개념은 어떤 학문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개념을 모아놓은 그런 우리가 이론이 되는데 대기오염 개론에 대해서 먼저 보여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대기오염 방지기술입니다. 세 번째는 연소공학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네 번째는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 다섯 번째는 대기와 관련된 법규, 관련 법규입니다. 대기와 관련 법규. 대기환경 보존법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관련 법규 그러면 또 어떤 것도 우리 실내 공기대 관련 규례든가 다중이용 시설이든가 이런 법규까지 우리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 과목당 우리가 몇 문항이 출제되는 거냐면 20문항씩 출제가 되죠. 20문항씩. 그래서 여러분들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20문항, 20문항, 20문항 해갖고 다섯 과목이니까 100문항을 시험 보시는 거고요.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떤 게 연소공학이 빠집니다. 그래서 80문항만 보는 건데 여러분들 산업기사 하시는 분들이 우리 대기에서 왜 여러분들이 합격률이 좀 낮은지 아세요? 네, 왜 나는 이 연소공학을 공부 안 해 라고 하기 때문에 합격률이 낮은 거죠. 왜요? 이 연소공학도요 우리 방지기술에 보통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근데 상당히 수준이 좀 낮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아예 건너뛰기 때문에 틀려버리는 거예요. 예, 그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까 2차 우리가 필답형 보실 때는 연소공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나중에 이제 그 강의하는 중에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산업기사 하신 분들은 연소공학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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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한 7-8가지 제가 압축을 시켜드리거든요. 예, 그 정도 내용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나는 아예 안 보겠다라고 하시면 필답형과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공부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평균적으로 이렇게 100점 만점 중에 어떻게 60점 이상이 되면 합격입니다. 단 어떤 거 과락이 있죠. 과락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평균적으로 60점 넘더라도 한 과목이 40점 이하. 여러분들 우리 20개 중에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40점이면 8문제죠. 20문제 중에 8문제까지는 여러분들 과락이 아닙니다. 근데 7문제서부터는 과락이죠. 예, 한 문제도 안 맞거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20문제 중에 7문제를 맞았다. 근데 나머지는 점수가 좋아가지고 다 평균은 60점 넘었다. 그래도 과락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골고루 다 과락이라는 과목을 만들어 놓은 것은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골고루 골고루 여러분들 다 학습을 하라 그런 개념에서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1차 필기를 합격하시면요 2차를 보시게 되는데 2차에는 여러분들이 이 2차는 제가 보면 필답형입니다. 필답. 예, 주관식을 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3차는 분석 작업형인데 분석 실험을 합니다. 작업형. 예, 그래서 필답형은 여러분들이 어쨌든 60점 만점이 되고요. 작업형은 40점 만점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합이 100점이 되는 거죠. 이거 두 개 합쳐서 60점 이상이 돼야지 최종 합격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되세요? 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문제되는 게 2차 이 필답형이 가장 문제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죠. 왜? 이 필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우선 먼저 사지 선당 예,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운 좋으면 찍어서 맞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요, 이거는 여러분들 국가고시입니다. 예, 국가고시예요. 근데 사지 선당이라는 거는 뭐냐면 넷 중에 하나가 답이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만약에 이 관계 법규 개론 맞춰 한 과목만 예를 들어 보면 이게 20문항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면 1번인 게 답인 거 20문항 중에 1번이 답인 것도 5개, 2번이 답인 것도 5개, 3번이 답인 것도 5개, 4번 보통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변별 2개에서 몇 개? 보통 4개에서 6개 정도를 둡니다. 많을 때는 우리가 3개에서 7개 정도도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20문제 중에 답이 3개인 것도 진짜 한두 번 봤나? 보통 요거면 돼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쭉 문제 본 다음에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나머지는 내가 이게 없었던 걸로 한 번을 밀어도 여러분들이 많은 걸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왜 그러냐면 계속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보고 그다음에 쓰고 그런 식으로 아마 여러분들 준비해 가시면 여러분들 들었던 내용들이 계속 들었던 내용들이 내가 보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러면 확률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되는데 이 필답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하시는 거냐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 문제라도 풀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풀면 절대 안 되죠. 예.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아, 요 문제는 내가 완벽하게 풀 수 있다. 식하고 답하고 딱 나올 수 있다. 라는 정도까지 여러분들 해놓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필답형을 준비하실 때 여러분들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어떠한 문제를 딱 접했을 때 아, 나는 여기까지는 풀 수 있어.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이해가 안 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여기서 안 나가 넘어가는 게 이해가 안 되라고 하면 그 포인트를 가지고 저랑 얘기를 하는 거죠. 저랑 얘기를 해서 제가 아, 그때 요때는 요걸 생각해라 라는 멘트를 한마디 딱 날려주면 여러분들이 아, 그게 그때 딱 머릿속에 박히는 거죠. 그래서 아, 나중에 시험 볼 때도 요런 상황이 돼버리면 그 멘트가 생각나서 그렇게 풀이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역시 여러분들 실력이 늘려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필답형을 보시면은요, 필답형을 보시면 우리가 보통 60점 만점인데 먼저 문항 수부터 말씀드려요. 아, 우리 아이가 필기 같은 경우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과목인데 아까 산업기사는 연속에 빠지기 때문에 네 과목이 기사는 다섯 과목입니다. 한 과목당 문제 시험 시간은 30분이에요. 한 과목당 30분. 따라서 기사 하신 분들은 2시간 30분이고요 산업기사 하신 분들은 2시간입니다 예, 2시간 동안 화장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제출하시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필답형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시험이 처음에 우리가 그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10문항이 나와요, 10문항. 10문항이고 각 한 문항당, 풀이 시간이 10분. 예,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예, 100분 동안 여러분들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2000년도가 넘었으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좀 나타나는 게 뭐였냐면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문제는 배점을 좀 많이 주고 쉬운 문제는 좀 배점을 좀 조금 주자. 그래갖고 보통 우리가 요즘에는 11문제에서 13문항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이래서 11문제에서 13문항 정도 나오면서 이게 한 4점에서 4점에서 보통 제가 3점까지도 봤어요. 3점에서 보통 제일 많은 게 6점. 저 9점짜리도 봤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9점짜리. 이게 변별력을 준다는 얘기죠. 쉬운 문제는 문제 낮고 어려운 문제는 문제 좀 높게끔. 그래서 기본은 3점에서 6점 정도인데 아주 어려운 문제는 9점까지도 준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60점을 만점으로 보통 보는 겁니다. 되셨어요? 예. 그다음에 이 필답형을 보시면 이 필답형은 여러분들 뭐예요? 전국에서 시험 보는 날짜 동일합니다. 근데 작업형은 시험 보는 날짜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 작업형 시험한 날짜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작업형은요, 총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는 대기는 네 가지 항목 있죠. 하나는 어떤 거냐면 암모니아, 그 다음에 염화수,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황산화물인데 황산화물의 어떤 거 중화적정법과 침전적정법. 이 침전적정법을 여러분들 아르세널 3법이라 그래요. 예. 요 두 가지 방법. 그러니까 즉 암모니아는 우리가 NH3 암모니아는 여러분들 보시면
인도 패널법이라는 거, 인도 패널법. 논법으로 분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염화소는, 여러분들, 티오시안산, 티오시, 기니까, 티오시안산 제이수음법. 얘네 둘은 흡관강도법입니다. 얘는 적정법이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아마 분석 실험 하는데, 이 항목이 네 가지란 얘기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 하나만 걸리는 거예요. 하나만 분석 실험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아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앞으로 학습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쭉 가다가 여러분들이, 아, 이 작업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합격률이 확 높아집니다. 여러분들 아마 산업인력관리공단, 우리 그, 산하에 있는 큐넷이라는 사이트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답안을 발표하고,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하는 그 사이트요. 거기 보시면은요, 1차 필기, 그 다음에 실기, 주관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 얘는요, 매번 마찬가지로 우리가 합격률이 보시면 20% 내외입니다. 문제가 좀 쉬웠을 때는 20%, 한 25%, 30% 정도가 나올 때 있지만, 문제가 좀 어렵다 그러면 10%대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20% 내외가 전국적인 평균이에요. 평균입니다. 근데 실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한 60% 내외까지 가죠. 확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60%. 왜 그럴까요? 왜? 작업형이 있기 때문에. 얘는요. 솔직히 제가 만약 강의하는 것만 한번 들으시면은요. 얘는 얼마? 30점 이상은 무조건 나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그렇죠? 근데 단 얘는 뭐가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실험을 하다 보니까 어떤 거 큰 실수만 하지 않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초자 기구를 깬다든가, 예, 많은 뭐 그 아예 크게 실수를 했다든가, 그렇죠? 예, 그런 것만 없으면 무난하게 하신다 그러시면은 30점 이상 제가 보장합니다. 하고요. 그래서 이 주관식을 하실 때 이거는 어떻게 60점 만점이면 30점 이상 정도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60점 만점 중에 30점인데 그러면 이게 뭐예요? 100점 만점이면 50점 만점이죠. 어느 국가고시가 50점 맞아서 합격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60점 이상이 커트라인이죠. 맞죠? 그래서 합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업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 시간은 이렇게 되고요. 작업형은 여러분들 4시간 동안 하는 겁니다. 네, 4시간 동안 4시간 안에 하나, 이 4가지 종목 중에 하나 실험하시는 거라고. 실험하시고 답지에 실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한번 보통 제가 보면은요 한번 저랑 같이 작업 실험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시험 봐서 시험 보고 오신 분들은요 일반적으로 저 4시간이지만 1시간 한 30분 정도면 실험 다 끝내고 답안지까지 쓰고 나오시는데 정도 시간이 그렇게 걸립니다. 근데 참고로 수질 같은 경우는 또 조작하는 거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 3시간 반 4시간 그 시간은 맞는데 보통 한 3시간 반 정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기가 실험은 더 쉽습니다. 그렇게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이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요. 진행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시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처음에 공부하시기 전에 몇 가지 아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왜? 이거는요. 이 국가고시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한 친구들이 시험 보는 겁니다. 그렇죠? 다 시험 문제를 낼 때는요 정상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시험이 된 거죠. 근데 대부분 시험 보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고등학교 다 나오셨죠? 예. 근데 어때요? 나오신 지 오래되셨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것들이 또 잊어버리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들 몇 가지 여러분들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공부하시 전에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내는 것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린 제일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 이 우리가 여러분 지금 하는 대기든 또는 수질이든 뭐 폐기물이든 여러 가지 환경 쪽의 학문들은 다 우리가 화학에서 빠져나온 학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말하는 이 주기율표. 예.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다닐 때 원소 주기율표 1번서부터 20번까지 암기해라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맞죠? 예. 그래서 1번서부터 여러분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거는 암기가 돼야 됩니다. 그걸 다 알고 있다라고 전제하에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몰라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저도 고등학교 갔는데요. 고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 화학 선생님께서 원소 기호 1번은 뭐라고 나는 거냐면 수소입니다. 수소. 그렇죠? 2번은 뭐죠? 헬륨. 예. 리듐, 예.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르, 네온, 예. 나트륨, Ma, Na,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이렇게. 맞죠? 원소번호 1번서부터 20번까지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화학 선생님께 이렇게 수소니까 수, 이렇게 수, 해, 리, 배, 붕, 탄소니까 탄, 질, 산, 풀, 레, 남아, 알, 씨, 인, 황, 염, 아, 크카. 뭐 아시는 분들은 뭐 안 할 수도 있지만, 예. 혹시나 나 고등학교 졸업한 지 오래했어 라고 하신 분들은 한번 상기하시고, 이건 뭐 이거는 저는 제가 이렇게 했던 거고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방식이 있으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방식을 외우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어떤 거냐 하실 거는, 여기에서는 어떤 거 하셔야 돼요? 원자량을 하셔야 됩니다. 원자량, 원자량, 요 각각에 대한 원자량. 요거 외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화학 기호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문제상에서 주어집니다. 단 이 화학 기호는 우리가 원자량이 얼마다. 그쵸? 예. 그래서 여러분 수소에 대한 원자량, 헬륨, 예. 근데 대기에서는 수소 나오는 게 정해져 있죠. 요 다기보다는요. 요 수소 또 탄소, 질소, 산소, 플로르, 나트륨. 대기에서는요. 뭐 규소 가끔 나오고요. 황, 염소, 칼륨, 칼슘. 요 정도. 나는 정 모르겠다라고 하면 요것만 몇 가지일까요? 20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하나. 요것만 가지고 보통 놉니다. 이 열하나 이 원소 가지고요. 여러 가지 다 확실해. 제가 보기엔 한 90, 98% 이상? 예.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한번 보세요. 대기 환경 기사 또는 산업 기사 시험지 한번 펴놓고 요거 외에 화학기가 나오면 반드시 뭐다? 단, 뭐, 어떤 그 화학기는 원자량 얼마나 주어지죠? 요거 갖고만 노는 겁니다. 요거 갖고. 요거 갖고. 아시죠?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다 어떤 걸 하셔야 된다? 원자량. 이게 여러분들 몫입니다. 이걸 통해서 나오는 것들은 이제 다 뭐가 해준가?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많은 범위가 나간다 그래도 요건 하십시오, 요건 하지 마십시오. 응? 그렇게 제가, 쭉 나가는 거지, 요것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원자량 이외에 또 어떤 게입니까? 또 분자량이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 원자량을 다 암기했어요. 그러면 이건 뭐야? 분자량은요? 어떤 겁니까? 원자량의 합임이에요. 원자량을 다 더한 게 분자량이 된다, 이런 말이지. 그쵸?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게 여러분들? 여러분 볼까요? NaOH, 어떻게 읽어요, 이거? 수산기죠? 수산화 나트륨입니다. 맞나요? 예, 얘는 조합이 어떻게 된 거냐면, Na와 나트륨과 산소, 산소, 그 다음에 수소,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는 거야. Na의 원자량이 얼마냐면 얘가 에우라 그랬어요. 암기하시라. 23입니다. 그 다음에 산소의 원자량 얼마? 16이에요. 수소의 원자량 얼마? 1이죠. 맞나요? 예. 이걸 다 더하면 이게 뭐 얼마냐. 그러니까 분자량은 뭐다? 원자량을 다 더한 게 분자량. 이게 NaOH의 분자량 얼마가 되는 겁니까? 40이 되는 거예요. 40이. 예. 이게 제가 이렇게 만약에 원자량만 여는 게 아니라 분자량은 요거다 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학습해 나가신다, 이런 개념이죠. 아시겠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원자량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아시겠죠? 예,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요것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이게 원입니다. 원이에요. 됐죠? 예, 원입니다. 근데, 원에, 여러분들 우리 그, 직경을 어떻게 놓죠? D. D라고 놓죠? 원의 직경을 알았을 때, 여러분들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내가 원의 직경이 얼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저절로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단면적입니다. 단면적, 단면적, 그렇죠? 예, 단면적 어떻게 구하죠? 4분의 파이의 d의 제곱, 맞죠? 예. 그 다음에 또 아셔야 되는 게 뭐예요? 표면적이죠. 어떻게? 파이의 d의 제곱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어떤 거 하셔야 되죠? 부피 하셔야 됩니다. 부피. 직경만 나왔으면 부피, 최적, 그렇죠? 얘는 어떻게 돼요? 6분의 파이의 d의 3승, 맞아요? 네, 네 번째, 네, 원 주의 길이, 어떻게? 파이 d. 네,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실 때 고등학교 이거를 ER로 하셔도 되는 거죠? ER로 놓고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D가 더 편하기 때문에 D를 놓은 거고, 직경으로 놓은 거고, 반경으로 놓으신 분들 많으니까 반경하신 분 반경하시면 되시죠. 요런 거. 그쵸?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정상적으로 졸업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라고 전제하에 나오는 거죠. 이거 수업 중에 하는 경우도 거진 없습니다. 그쵸? 예.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된다, 개념이죠.
그 외에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은 것들을 해드리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한 15년? 네, 15년째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같이, 제가 강의를 여태까지 해봤는데, 가장 많은 질문, 우리 제가 대기 강의하면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게 어떤 거냐면, 온도가 어떨 때는 뭐 273이 어디 있고 저기 있고, 뭐 온도 보정하고 압력 보정하는 것들을 가장 많이 물어보신 것 같아요. 온도 보정, 압력 보정. 기본은 뭐냐면, 온도는요, 부피만 변하는 거예요, 부피만. 그렇죠? 부피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온도 보정하고 압력 보정하는 내용은요, 우리 주경야독 여러분들 그 홈페이지에 보면은요, 무료 강의가 있어요. 환경 쪽에 무료 강의. 예, 거기에서 제가 온도하고 압력 보정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한번 다뤄놨습니다. 그래서 무료 기초 강의라고 그러지만 이제 그 내용들이 여러분들 이해가 된다 그러면 저랑 같이 여러분들 공부해 보면요, 하나도 여러분들 손해 볼 게 없고 무난하게 합격하실 거라고 봅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하시기에는 이제 조금 그 마음 쪽으로 가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학습하시는 데 있어서 만약에 생뚱맞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생뚱맞은 것들 나왔다라고 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어떤 마음을 가지? 그냥 받아들이자. 이런 말을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 이런 거를 비교하시면 될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우리 갓난 애들이요, 처음서부터 우리가 지네들이 뭘 알아요, 그렇죠? 자꾸 느끼면서 만져보고 듣고 느끼면서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면 내 거로 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어떤 걸 설명한다 그러면 저는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생각하는 반감을 갖지 마시고요. 반감을 갖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인다라는 자세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그게 다 여러분께 되게 흡수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요즘은 자격증 시대인데요, 자격증은요, 여러분 두 개 이상 취득하셔야 됩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환경을 전공하신 분들이 자격증을 하나씩 정도 취득하고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보다 경쟁력이 있기 위해서는 자격증 두 개 이상은 취득하셔야 됩니다. 근데 자격증은 하나 따기가 힘들죠. 그래서 두 개 따는 거, 두 개, 세 개 따는 건 여러분들 금방 따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자격증, 첫 번째 자격증을 딸 때 100이라는 여러분들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그러면 두 번째 딸 때는 50, 30, 20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공부하시는 패턴이 일반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건 좀 틀리죠. 여러분들 이 학교 다니실 때 반에서 1등하는 친구가 떨어지는 게 자격증이고요, 꼴찌하는 친구가 붙는 게 자격증입니다. 그만큼 단기간에 얼마만큼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또 선생이 어떠냐에 따라 틀려질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맞는 사람 선택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아마 잘 선택을 하셔갖고, 여러분들 꼭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격증은 두 개 꼭 따셔야 됩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대기 환경 기사 산업 기사 OT 강의 들어서 감사합니다. 네, 꼭 성공하십시오.